세상의 수많은 방송, 세상의 그 많은 팟캐스트. 그러나 이전에는 없었다. 아마 이후에도 없을걸. 조금 특별한, 아니 아주 많이 특별한, 수녀와 수사가 만드는 새로운 팟캐스트, 수도원 책방. 자, 간단하게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매체, 특별히 책을 중심으로 세상과 교회를 넘나들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소개부터 할까요, 수사님? 예, 저는 성 바오로스대 황인수 인현시오 수사입니다. 저희 수도회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수도회입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뭘 아는가가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하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것도 사실은 머리로 아는 것, 마음으로 아는 것, 몸으로 아는 것이 다 다르겠습니다. 어쨌든 성 바오로스도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근래 특별히 근대 이제 기술 혁명이 일어나면서 대중 매체라고 하는 것이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지금 현재 대중 매체들이 사실은 어떻게 올바르게 기쁘게 참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소비하면서 사는 삶,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 삶, 물질을 추구하는 삶 이런 데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것을 저희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같은 정신으로 이 세상의 모든 미디어가 사람과 세상을 위해 선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활동하는 성 바오로 딸 수도의 김경희 잼마수녀입니다. 수사님 혹시 요즘 읽으신 책 중에 이렇게 함께 나누어 주실 만한 그런 책이 있으실까요? 예, 근래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이라고 하는 책을 아주 흥미있게 읽었어요. 그 네. 책은 사사키 야타루라고 하는 일본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아주 젊은 분인데 비교적 1973년생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일본에서 떠오르는 문학평론가이고 철학자인 것 같아요. 이분이 쓴 책,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이라고 하는 책은 책과 혁명에 관한 닷새밤의 기록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거든요. 제가 읽기로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또 뭔지, 덧붙여서 책을 쓴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 이런 것들을 아주 흥미있게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 팟캐스트 첫 방송에서 한번 다루어 볼 만한 그런 주제여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저도 이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근데 책 제목이 우선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잘나라 그 기도하는 손을. 이 책 제목이 독일 시인 파울 첼란의 시에서 따온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제목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요. 예, 제목 자체가 좀 도발적이죠. 네. 잘나라 그 기도하는 손을이라고 하는 제목이니까요. 잘나라 그 기도하는 손을. 하늘에서 허공에서 눈의 가위로 그 손가락을 잘라라 너의 입술의 가위로 이렇게 접혀진 것이 숨을 삼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 여기서 이제 자른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손을 자른다고 하는 것을 눈의 가위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손가락을 입술로 자른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접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팜플렛이나 리플렛과 달리 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접혀진 것이다. 이런 정의가 이 책 안에 나오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그 접혀진 것이 숨을 삼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그러니까 그냥 단지 그것을 읽고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살아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네. 예, 굉장히 좀 세지만 읽는다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를 예. 이렇게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책에서 보면 읽어라, 책이 혁명의 씨앗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문학 혁명이라고 하는 발상을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데 이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물론 알고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 본문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읽었습니다. 읽어버린 이상 고쳐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쳐 읽은 이상 고쳐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읽은 것은 굽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쓰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반복합니다. 그것이 그것만이 혁명의 본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행동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혁명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개인 차원에서의 혁명 그리고 어떤 사회나 국가나 세계 차원에서 혁명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맥락이 통한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의 중요성을 곧 혁명이라고 하는 저는 이 저자의 말이 책을 읽는 내내 아주 공감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이 바로 이제 혁명이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 것은 눈으로, 머리로 하는 행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사람들 전체가 누구나 사실은 다 생각하는 것을 담고 있다는 면에서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흔히 이제 시골 노인이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은 도서관이 하나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네네. 저도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는 사실 무학이셨고 네. 그래서 글자를 전혀 모르셨어요. 그러셨는데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정말 지혜로운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제 이름이 이제 인수니까 네. 인수야 할머니 역할을 좀 해주세요. 인수야. 예. 사실은 그 호랑이가 잡아먹는 것은 짐승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다. 그래서 네. 제가 어린 제가 그 무슨 뜻이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네가 보는 이 사람들이 다 사람으로 보이지만 예, 사람 형태는 하고 있더라도 사람 노릇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얘기에 따르면 호랑이의 속눈썹을 빼가지고 이렇게 눈에다가 사람 눈에 대고 이렇게 보면 네.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사람도 있고 뭐 개도 있고 동물이들. 토끼도 있고 예, 그래서 네. 호랑이는 사람은 잡아먹지 않고 아니까 네. 개나 토끼나 짐승만 먹는다는 거죠. 네. 예,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것이 인간이 품고 있는 어떤 그 사고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눈, 어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철학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예, 이런 면에서 그 이제 파울 첼란의 이야기나 사사키 아타루의 이야기를 접목해서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아주 대표적인 한 예를 우리가 이제 고백록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어떻게 이 아구스티노 성인이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자기 안에서 혁명을 이루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예,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내면을 고백한 사람이 이 아구스티노라고 하거든요. 아마 이제 수녀님도 아마 이 성인에 대해서 특별히 이 고백록에 대해서 좀 읽어보신 적이 있겠죠? 네네. 아주 좋아하는 책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네. 저는 사실은 고백록을 읽고 굉장히 놀랐어요. 약간 이제 제가 읽은 책은 최민순 신부님께서 번역하신 책인데 예. 이제 고어를 쓰시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그 고어체가 너무나 좋거든요. 그 옛날 말이 갖고 있는 옛날 말에서 음미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책을 읽다 보면 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전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신에 대해 신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성인이 아닐까. 저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날 비로소 성인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언제나 꺼내보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수사님 제가 이 고백록에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지? 아, 예, 좋아요. 예, 기대가 되네요. 네.
늦게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내 안에 님이 계시거늘 나는 밖에서, 나 밖에서 님을 찾아 당신의 아리따운 피조물 속으로 더러운 몸을 쑤셔 넣었사오니 님은 나와 같이 계시건만 나는 님과 같이 아니 있었나이다.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조차 없을 것들이 이 몸을 붙들고 님에게서 멀리 했나이다. 부르시고 지르시는 소리로 절벽이던 내 귀를 트이시고 비추시고 밝히시사 눈머름을 쫓으시니 향내음 풍기실지 나는 맞고 님 그리며 님 한 번 맛본 뒤로 기갈 더욱 느끼옵고 님이 한 번 만지심에 위 없는 기쁨에 마음이 살라지나이다. 대단합니다. 이 수녀님 목소리가 정말 대단한데요. 예, 제 목소리보다 이 성인의 이 고백이 이 구호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고백을 저는 우리말 중에서 뭐뭐 하나이다, 옴나니 이런 그 어미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야말로 이 글이야말로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수사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요즘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그런 그 책의 개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뭐 저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덴마크 출신의 로니 에버겔이 시작한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운동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책 개념하고는 조금 더 다르겠지만 혹시 수사님은 수사님이라는 존재를 하나의 책으로 낸다면 책 이름을 한번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만약에 휴먼 라이브러리에 선택이 돼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책으로 나서게 된다면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흘러온 길 뭐 이렇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낭만적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을 조금 들어요, 제가. 네. 예. 제 성향 자체가 이렇게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일들을 좀 반추하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늘 이렇게 새롭게 정의한다고 할까요? 예,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조금 그 정적인 면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그렇게 정적인 면들 조금 물러나서 생각하면서 길을 다시 고민하고 또 다시 달려들고 하는 그런 측면들. 네.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더 좋은 시간들이었다. 늘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어떤 상황에 처해진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걸어온다고 할까. 그런 면에서는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걸어온 길, 흘러온 길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만약에 수녀님이 자신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요, 수사님, 제가 지금 수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수사님한테 딱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아요. 정말. 네. 느껴지는 제가 알고 있는 수사님의 이름이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수녀원 와서 제가 조금 이런 이름을 지으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저는 기쁨을 간직한 보물이라는 책 이름을 짓고 싶거든요. 기쁨을 간직한 보물? 예, 예 그건 뭐 수녀님 젬마니까. 예, 젬마라서 보물을 했지만 예. 사실 우리가 보석 보물 하면 우선은 뭐 보물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가 기쁨이라는 건 아까 그 아우구스티누 성인의 기쁨과 비슷할 거예요. 하느님을 기갈하면서 하느님을 찾아서 만나는 기쁨? 예, 그 깊은 데서 끌어오는 기쁨 있잖아요. 그 기쁨을 수녀님들이 저한테는 젬마는 맨날 기뻐하는구나, 재밌어하는구나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쁘면 참 좋겠다. 그런 의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복음을 널리 이제 퍼뜨리겠다 이런 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제가 이제 휴먼 라이브러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휴먼 라이브러리를 처음 시작한 로니 에버겔의 의도처럼 편견을 깨고 진정한 소통을 위한 걸음이 그렇다면 그 에버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할 때 편견을 깬다고 하는 걸 가지고 시작을 했나요? 네네네. 사실은 모든 사회에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쩌면 편견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대부분의 편견이 그냥 편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차별과 갈등으로 이어져서 예. 예,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0년에 그 덴마크의 평범한 청년들이 휴먼 라이브러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2014년에는 전 세계 약 10여 개국으로 확산된 글로벌 프로젝트가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뭐 거기에 나오는 휴먼 라이브러리에 나온 책들은 그럼 어떤 책들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 이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책 제목은 책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편견을, 선입견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책으로 등록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동성연애자, 경찰관, 여자 소방관, 환경주의자, 노숙자, 대마 흡연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떨 때는 사실 무서운데 이런 편견을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그렇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독자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난 책 대출을 인간 책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기꺼이 독자를 만나고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 소통을 하게 되고 편견을 깨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편견의 대상자였던 사람들만 휴먼 라이브러리의 대상자 된다고 한다면 수녀님이나 저도 네. 아마 될 수 있지 않겠나. 맞아요. 수사나 수녀들은 열심히 기도만 할 거다. 뭐 이런 편견을 그럼요, 예, 그럼요. 받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휴먼 라이브러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책이라고 하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서 또 사람 책이라는 거를 이렇게 대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 책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예, 싶어요. 예, 사람 책은 사람들의 편견 해소를 위해서 자원을 해야 돼요. 자원을? 네네. 하시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해보겠어요 하고. 하겠다. 네. 네. 그 자기 자신을 대출한 독자와 이렇게 정중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편견에 내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용기 있는 일이군요. 그럼요. 사람 책의 제목은 그들이 경험한 편견이나 차별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여야 하고요. 인종, 또 성별, 나이, 뭐 장애, 또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종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의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편견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람 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책 제목은 이런 편견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수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수사수녀도 예, 아주 가능하겠죠. 네. 언제 한번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열어서 이런 휴먼 라이브러리를 만들어가면 저희도 한번 등록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뭐 네. 저희 이 팟캐스트에서도 앞으로 그런 분들을 좀 초대해가지고 네. 이야기를 해봐도 좋겠죠? 아, 좋습니다. 자, 이 시간 저희가 지금 휴먼 라이브러리를 얘기를 하고 또 책을 한 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이 시간에서 책을 통한 경험과 느낌 그리고 살아내는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또 청취자분들도 편안하게 즐기셨으면 그리고 앞으로도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한 가지를 며칠이죠? 다음은요. 2월 2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뭔가 한 가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책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인한 사람들. 네네. 올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막 스쳐가는데 예. 혹시
자신의 올인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또 이 방송을 들으신 느낌도 함께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맛보기 방송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2월 2일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자, 2월 2일 따뜻한 한 잔의 차와 같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